오늘은 언니들이랑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택시 타고 12분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청정계장촌으로 가요. 언니들이랑 찾기로는 여기 청정계장촌 왔어요. 계장은 한 번 이상 가능합니다. 오, 걔가 왜 이렇게 쪼끄매? 돌게. 쬐끄먹은 거는 그래서 돌게빵이 판. 다시 그 밥에 비벼가지고 김에다 싸먹으면 하나도 안 먹이네. 지분 있는 것 같아. 안 밀다. 그치? 야, 김치가 메인이지. 조그만 애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니? 오마카세다, 오마카세. 스테이크 그거.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택시 앞이 나와서 바로 돌게빵 이거 포장해서 갑니다. 6마리 3,000원이에요. 손은 우리가 더 깨끗해. 치약으로 닦았거든. 이거는 팥이랑 슈크림 맛 있는데 팥맛만 사왔습니다. 보여줘. 아, 진짜 조그매. 아, 미정 언니 다시 미정 언니가 내일에 다시 넣는 게 더 짜증나 나는. 나는 손 걷는 거. 어 귀엽다 이거 되게. 택시로 5분 거리에 있는 여기 카페 종아동에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후식 먹으려고요. 저희 네이버 영수증 해주시면 서비스 커피 드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보라고. 어? 뭔 거야? 왜 얘도 이렇게 얘도 먹었어? 아, 너 솔직히 미정이 막 여기가 뭔가 이렇게 잘 나오는 색깔이 여기도 너무 괜찮아. 언니 이렇게 이렇게 어 괜찮은 거 같아. 왜? 어 맛있어 먹어봐. 델리만두 같아. 나 델리만두 안 먹어. 야, 이렇게 손 세 개만 보여줘. 해봐. 다 했잖아? 엄청 뜨겁다. 저희는 카페에서 나왔고 셋이 숙소 들어가기 전에 이순신 광장 주변에 맛집이 많아서 먹을 거 포장해 가려고 합니다. 아 저거야? 어 일단은 여기도 추천 많이 받고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고 하는 갓김치가 들어간 만두 여기 포장해 갈 거고 지금 여기 광장 쪽에 있는 뭐 수제버거나 딸기모찌나 다 줄이 엄청 길어요. 아니 나 사무실 언니가 내 말인 거 셋! 셋! 제일 유명하다는 김밥 세 개만 구매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오니? 응, 괜찮아. 저는 바다김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갓버터 도넛에서 포장해 갈 겁니다. 빨리 걸어봐야겠지. 드라이한데 얘여서 바디감 얘가 제일 좋지. 이거는 안주류 막 특별히 안 가려서 괜찮으세요. 네, 쇼포 갑니다. 수도계량기 보안 내부는 대구가 타지 말다 전혀 여러분 타는 여기 이번에 숙소 제공을 받아가지고 여기 포트앤포트라는 풀빌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엄청 예뻐요. 3시 체크인이라서 일단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웬이 현재 위치는 스카이포트라는 건물지. 일단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이 크게 있고 그리고 여기 에어드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겉옷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소파 그리고 TV 그러면은 여기 침대랑 저희는 오늘 4명이라서 이불도 따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침대 맞은편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어가지고 인덕션도 있고 냉장고 그리고 저희는 오늘 BBQ 4인 세트도 저녁으로 먹을 거라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면도 두 개 있고 오! 숯떡 있다! 대박! 여기는 냉동실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여기 조리도구들은 다 있고 조리도구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부는 아니 외부는 이제 바베큐 그릴 사용해서 이따가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야 돼요. 숙소 안에서는 고기를 못 굽는다 해서 밖에서 구워가지고 안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거! 습한데 지금 겨울철이라 추워서 이렇게 덮어놨다고 하는데 사용할 때 이렇게 걷으면 된다고 해요. 바깥에 보면서 우리 약간 부동산 투기? 나 이렇게 좋은 숙소 처음 먹어. 응, 나는 친구들이랑 놀러와도 이렇게까지 그리고 제가 화장실 안 보여드려서 화장실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좋은 게 여기 화장실 그 변기통이랑 여기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메니티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바디로션, 비누,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다 있는 거. 면도기도 있고 면봉 있다! 헤어 타월도 있고 여기 드라이기도 있고 수건도 진짜 많고 어메니티는 다 몰튼 브라운 제품입니다. 여기 4시부터 수영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4시 맞춰서 나갈 거예요. 일단 핸드폰 빨리 충전해야겠다. 아 그래? 4시부터? 어, 4시부터 7시. 야, 너. 아니 슈퍼에서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 자. 같이 자야지 같이. 아니 같이 자. 나 여기 말겠는이야. 우리 여기 왕이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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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합 김치 조명 또 먹어. 오! 먹어 먹어. 갓김치 맛 나. 맛은 맵다. 그래? 응. 이거 매콤하다 생각할 것 같아. 김치가? 토스트 같아. 딱? 오! 이건 진짜 크다. 맛있니? 근데 그 내가 생각한 버터 맛이 아니야. 응. 그렇지? 응. 근데 이거 버터 안 같아? 응. 크림 맛.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옥수수 맛도 궁금하긴 하다.
맛없어. 맛없어. 7개에 18,000원. 맛있기는 하다. 맛. 진짜 쎄. 대박. 여기는 스카이풀이라는 수영장입니다. 여기 놀러 왔어요. 2층 아님? 오, 수영장 나왔네? 언니 빨리 들어오면 나. 놀부 부대찌개 있어. 너무 뒤집어. 해산물 먹는다며? 오, 가위로 먹었다. 야, 하자고. 근데 라면이 진짜 냄새가 진짜 미쳤다. 라면 진짜. 여기 숙소고 저기 건너편 4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테이크아웃 해올 거예요. 도크타워 같아. 맞지 않나? 근데 진짜 반짝반짝하다. 여수라는 술 먹어볼. 아, 여수? 우와! 좋아해, 이게? 냄새는 진짜 좋아. 근데 나는 사실 와인 맛을 잘. 이순신. 근데 이거 맥주 되게 비싼 거잖아. 그치? 하나에 6,000원이면. 아, 그러면. 기분 탓인가? 옥수수 맛이 나는 거. 근데 이거는 못 먹겠어. 테이크업 들어가 볼게. 근데 아까 옥수수 맛 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리 그지? 근데 좀 잘하는데?
거래? 아, 너무 웃겼어. 왜? 아, 뭐? 그 자세로 계속 갔거든? 눈동자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제 또. 너무 무서웠어. 영원히 처음 봐서 충격받았어. 아무튼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이러는데. 그래서. 근데 심지어 기억이 안 나? 아, 나 깜짝 놀라서 진짜. 그래서 카메라를 찍었어. 갑자기 발만 있는 거야. 진짜 근데 무서웠겠지. 그 여기 볼 닦고 놨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11시. 청수당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여기는 서울에도 있어요. 2층 좌식. 여보야. 응? 너 먹고 싶은 거 두 개 샀어. 저는 2층에 자리 맡아놓고 이제 1층에 가서 주문하러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름만 붙여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카페예요. 제가 4층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대박. 너무 예쁘다. 여기가 4층 루프탑이고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고 여기가 바다 뷰에 공간 자체가 되게 커서 그런지 음료값은 좀 비싸더라고요. 공간이 밝고 넓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계란 커피는 이걸 깨먹으래. 깨... 응? 야, 이거 설마 또 옥수수는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커스터드 크림 다음. 그치? 커피가 맛있는데? 상큼해. 맛있다. 현정아 이거 먹어봐. 이거 아니야? 야채밥 이렇게 파네? 국물까지? 정말 좋더라. 어제 제일 없었네. 아니 오. 여기가 길이 고소동 벽화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게 많아요. 구경하기 좋은 길이야. 여기도 있어라고 했던데. 근데 저게 파스타 집이야? 어? 예쁘다. 갈매기. 오늘 점심은 여기 이준신 광장에 있는 광장 국밥으로 왔어요. 낮은 국밥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포대회 무침 수육하고 원래 바지락 돼지국밥 먹으려 했는데 오늘 바지락 국밥 없다 해서 돼지국밥을 주문했어요. 밥은 3개 시켜서 나는 먹으려고요. 아, 미안해. 응? 국밥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응, 엄청 짜. 저걸 좀 올려줘. 이 정도면은 고추국밥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잖아? 왜? 영애 나 그 국물 통짜... 바지락 맛있어. 그렇게 막 처음엔 몰라. 이건 막
Thank you.